지금부터 학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 백록동 학교를 먼저 감독하면서 이 뜻을 새겨 보십시다. 이 백록동 학교는 옛날에 주자님께서 중국의 주자님께서 강학을 하실 때 이걸 꼭 백록동 학교를 먼저 입고서 이 학업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현두르 본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걸 글을 읽고서 뜻을 마음속 깊이 헤아리고 실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선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백록동 학교.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별하며 장유유서하며 부모유신이니라. 박학지하고 신문지하고 신사지하고 명변지하고 독행지하라. 은충신하며 행독경하라. 진문진료가고 천선개과하라. 정기의하고 불목일이하며 명기도하고 불계기공하라. 기소부력을 물시의인하고 행유부득이라도 적이하라.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됐습니까? 같이 읽어요.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별하며 장유유서하며 부모유신이니라. 박학지하고 신문지하고 신사지하고 명변지하고 독행지하라. 은충신하며 행독경하라. 신문진료가고 천선개과하라. 정기의하고 불목일이 하며 명기도하고 불계기공하라. 기소부력을 물시의인하고 행유부득이라도 반구적이하라. 다시 한번요.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별하며 장유유서하며 부모유신이니라.
신문지하고 신사지하고 명변지하고 독행지하라. 은충신하며 행독경하라. 진분진료하고 천선계과 정기우하고 불목일이하며 명기도하고 불계이공하라. 기소부력을 물시오인하고 행유후득이라도 반무적이하라. 예, 이것은 맨 먼저 오교지목이라고 그러죠. 오교지목. 예, 다섯 가지 항목을 가르치는 것을 오교지목이라고 합니다. 옆에 보면. 그래서 이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하고, 또 임금과 신하는, 이 신자가 잘못됐네요. 예, 신하 신자 써야 되는데 믿을 신자를 썼어요. 예, 믿을 신자로, 신하 신자로 고치세요. 신하 신자 아시죠? 신하 신자 이 자로 고치세요. 믿을 신자를. 임금과 신하는 정의가 있어야 하고, 예. 예, 또, 여기도 또 남편 부자인데 또 아버지 부자 썼네. 이게 오타자가 이렇게 많이 났네, 이게. 예. 남편 부자. 지아비 부자. 이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또 어른과 어린이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친구지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이건 이 학문 가르침의 근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말, 상하, 네, 예. 전, 후, 좌, 후, 관계, 관계가 이렇게, 예. 부자 유치는 본말 관계. 근본과 그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가지죠. 예? 그리고 근신지간에는 높은 분이 임금이고 신하니까 상하관계고, 부부는 내외관계, 안과 박. 예? 이건 아내, 이건 남편, 그리고 이건 전후. 이 어른과 어린이는 전후관계, 앞과 뒤. 이건 좌우, 친구는 좌우관계. 예, 서열이 똑같으잖아요. 예? 예. 그 관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박학. 예, 여기다 이제 그 가치자를 안 넣는데, 이건 그것을 박학. 그러면 널리 배운다. 무엇을? 학문이죠.
알지자라 이제 학문을 지치는 거죠. 글을 말하는 거예요. 박학지 하고 이건 공부하는 차례예요. 순서예요. 이게 지금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입문을 이렇게 예. 사람이 예.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첫째 이 오교지목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학문을 시작하면은 널리 배우고 그 다음에 신문 물으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에게 어떻게든지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으면 내 것을 만들려면 모르는 것은 물어야지. 이 내 것이 되지 묻지 않으면은 내 것이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저보고 철거머리라고 그랬어요. 막 붙잡고 기어이 물어서 알라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제 별명이 철거머리입니다. 안 배울, 보고 그냥 한국에 놓고 한국으로 귀로 흘러버리면 어디에 배워야 하는 거. 남의 것이지.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막 저처럼 막 잡고 가랭이 잡고 물어보세요. 내 것 삼으려고. 그리고 확실히 물어서, 살펴물어서 알아야 되고, 신사지, 이게 항상 조심해서 생각을 온전히 가지고 조심해라, 삼가해라는 뜻이에요. 예. 신중히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삼사일언이란 말이 있죠. 세 번 생각해가지고 한 번 말을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삼사일언. 신중히 생각하고 명변지, 덕자도 그 오탈자예요. 변지, 예, 밝게 판단하라. 사물을 봤을 때 정확하게 보고서 관찰을 정확하게 하고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지 그 잘못하면은 가령 일을 그리쳐버리고 완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잘못 판단해 가지고 잘 못 보고 판단이 잘못되면은 정말로 이거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냥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많이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적게 배우면 올바른 관찰력도 그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을 흐리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 심사숙고라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명변지하고 독행지하라. 예, 이건 독행은 예, 그 행동을 예,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충신행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행일치란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언충신하고 행독경하라. 근데 이따가 언충신에 대해서 이게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이따가 그 백록동 학교에 학교 말고 사물장에 나옵니다. 언충신 행독경이 우리 여기 밑에 나오네요. 이게 언충신하며 말이 충실하고 믿음직스러우며 행독경하라. 행실이 돈독하고 경건하며 또 진군진력하고 그게 이게 진군진력은 분함을 그 징계하고 내가 아무리 분할지라도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 순간만 넘어가면은 그 좀 사그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흥분된 상태라는 것은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바꿔집니다. 이게. 이게 그 얼른 이 분함이 확 솟구칠 때 그때 행동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걸 징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멈추고 욕심을 막아라. 내 욕심대로만 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밑에 나오죠. 분함 참기를 불끄기와 같이 하고 이게 소방대원이 불끄는 것처럼 분함을 삼키라는 거죠. 이게 욕심 막기를 물 막는 것처럼 이게 예. 하라. 천선개과하라. 선을 보면 바로 옮기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 하면 나도 본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그 자세를 가지라는 거. 정기의하고 불목일이하며
그러니까 그 의리를 바로하여 개관천선 했어요? 정의심을 가진 거는 그리고 이익을 그러니까 이익을 꾀하지 말하는 것은 이건 좀그 얼른 속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고 간에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으로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고 그 더불어 사는 쪽으로 해야지 내 욕심만 차려가지고 전부 저장 뭐라 그럴까 돌 식은다고 그럴까 그냥 전부 상대방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내 것으로만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명기도 도는 예, 그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확실하게 판단해서 밝히라고 하는 게, 이 고속도로처럼 예, 쫙 뚫리는 것처럼 그 길을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또그 도를 밝히고 불계기공하라. 그 공을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은 공만 그 치우쳐 가지고 노력만 하고 상대방 옆에 앞뒤 살피지 않고 그냥 내 공훈만 남기려고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예. 항상 그래서 더불어 살아라는 의미죠. 그래서 기소불욕을 물시의인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하고 행유부득이라도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다 했을지라도 그내 뜻대로 되지 않았거든. 예? 그 득이 없거든. 반구적이하라. 반구적이는 돌이켜서 내 탓이오 뜻입니다. 이게 돌이켜서 상대방을 시킬 때까지 내가 돌이켜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세 사람이서 이 주위를 돌면서 한 500매 정도를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했는데 결과는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도 더 해라는 것이요. 정성을 더 들여서 더 오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성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상대방이 완전히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반구적이라.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끝에 여기 보면 그 내가 연필로 쓴 부분이 있죠. 오교지목, 유학지서, 수신지요, 처사지요, 전물지요. 이거는 오교지목은 이게 그 다섯 가지, 아까 말한 본말, 상하, 내외, 전후, 좌우, 오교지목 다섯 가지 예, 사람이 배움의 그 항목이에요. 다섯 가지가. 처칠입니다. 이거는 예,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 오교지목은 영원합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학지서. 이 다음은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는 유학지서. 학문을 하는 순서, 절차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충신, 행독경, 진군진력, 청성제과는 수신지요. 내 몸을 닦는 요체, 요법. 예. 그리고 또 이건 정기의 굴목일이 명기도 불계기공은 처사지요. 모든 그 일을 착수할 때 기념한 사항이고 또 이거는 기소불력 물시어인 행유부득 반구적이는 전물지요. 무슨 물건을 내가 연구할 때나 무슨 그 물품을 내가 접할 때 그럴 때 사용되는 그 말이구나. 그리고 다음은 그 사물장이요. 사물점에 그러면 이게 근데 이게
한자를 모르시면은 제가 토를 달아드릴까요? 다알수 있겠어요? 사상 말씀이잖아요. 한자 사물장, 사장. 이것들 그것다가 말물자를 써가지고 사물장이라고 해요. 사장이라고 하지만은 말물 하지 말아라. 말아라. 그다 사물장. 이 잠자는 경계 잠자고요. 경계 딱, 내가 조심한다, 경계 한다. 그러면 토를 먼저 모르시는 부분은 타세요. 이천 선생이 왈, 안연. 안연이 문, 극기 봉래 지목한데. 이천 선생이 왈, 안연이 문 극기 봉래 지목한데, 공자 왈, 비례 물시하며, 비례 물청하며, 비례 물언하며, 비례 물동이라 하시니, 사자는 신지 용야라. 안연이 사원은 소이 진어 성인이니라. 후지학 성인자는 의복응이 물실이하니 인잠이 작용하노라. 인잠이 작용하노라. 시잠에왈 심해 본허하니 응물무적이라. 심해 본허하니 응물무적이라. 조지유요하니, 조지유요하니, 시유지측이라. 폐교어전이면, 폐교어전이면, 기중즉천하나니, 기중즉천하나니, 재지어외하야, 재지 의외하야 이한기내니라. 극기 복례하야 구이성으리라. 청자매왈 이뉴병이는 본호천성이나 지유물화하면 수망기정하나니, 수망기정하나니, 탑피선각은 지지유정이라, 지지유정이라, 한사존성하야, 비례물청하나니라. 언자매왈 인심지동이 인원이선하나니 밝금조망이라사 내사정전하니라 신시축이라 신시축이라 하물며 신자예요. 신시축이라 흥룡추로 하나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말 지금 신시축이라 흥룡추로 하나니 기흉영욕이 유기소손이라 기흉영욕이 유기소손이라 상이즉탄이요. 상이 즉 탄이요, 상번 즉 지하여, 상번 즉 지하여, 기사무로하고, 출패 내위하나니,
출패 내유 하나니 비법 부도하야 흠제 훈사하라. 흠제 훈사하라. 동자매왈 철이는 지기하야. 철이는 지기하야 성지어사하고 지사는 여행이라. 지사는 여행이라 수지어유하나니. 수지어유하나니 순리즉 유요. 순리즉 유요 종욕유윤이. 종욕유윤이 조차금념하야. 조차금념하야 전긍자치하라. 전긍자치하라. 습여성성하면. 습여성성하면 성현동귀하리라. 성현동귀하리라. 이정전서 논어 극기봉례장 주자집주. 예. 요것만 외워서 실천하면 인간의 도리 다 갑니다. 이거. 예. 성현의 경지까지 들어가요. 요, 이것만 알아가지고 실천하면.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도 별로 없네. 아, 좀 더 해도 된다고? 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똑같이 나눠서 하죠, 그러면. 예? 시간을. 내가 한 시간 하고, 아니, 한 시간 다 보더는구나.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것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네, 먼저 읽어보세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사물짬. 이천 선생이왈 안연히 문 극기 봉례 지목한대 봉자왈 비례물시하며 비례물청하며 비례물언하며 비례물동이라 하시니 사자는 신지용야라. 안연히 사사는 소이진어 성인이니라. 우지학성인자는 보응이 물시라니 인자미 자경하노라. 시자매왈 심해보너하니 음물무적이라. 초지유요하니 시유지측이라. 폐교전이면 기중즉천하나니 제지어외하야 이안기내니라. 극기봉례하야 구이승으리라. 청자매왈 인유병인은 본호천성이나 지유물화하면 수망기정하나니 타피선각은 지지유정이라. 한사존성하야 비례물청하나니라. 언자매왈 인심기동이 인언이선하나니 밝음조망이라사 내사정전하니라. 신시축이라 흥융추로하나니 기룡영욕이 유기소손이라.
상이 죽다니요 상번 죽지하여 기사무로 하고 출패내유하나니 비법부도하야 흠제군사하라 동자매왈 철인은 지기하야 성지여사하고 지사는 여행이라 수지어유하나니 순리적유요 종료유니 조차극념하야 전긍자지하라 수벼성성하면 성현동규하리라 이정전서 논어극기봉예장 주자집주로다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물장 이천선생이왈 아면이 문극기봉예지목한대 공자왈 비례물시하며 비례물청하며 비례물언하며 비례물동이라 하시니 사자는 신지요며라 아년이 사사언은 소이지로 성인이니라 우지학성인자는 보응이 불시려니 인자니 자경하노라 시자매왈 심해 본허하니 응물부적이라 조지유요하니 시지측이라 배교전이면 기중즉천하나니 제지오외하야 이안기내니라 극기봉예하야 구이성으리라 청자매왈 인유병인은 본호 천성이나 시유무화하면 수망기정하나니 타피선각은 시지유정이라 한사존성하야 비례물청하나니라 언자매왈 인심지동이 인원이선하나니 밝음조망이라사 내사정전하니라 신시축이라 흥융출호하나니 기중영욕이 유기소손이라 상이즉다니요 상번즉지하여 기사구로하고 출패내유하나니 비법부도하야 흠제군사하라 동자매왈 철인은 지기하야 성지요사하고 지사는 여행이라 수지요유하나니 순리즉유요 총력유유니 조차극념하야 전금자지하라
수묘송송하면 성현동유하리라. 이정연서 논어풋기봉예장 주자집주로다. 예, 한번 이 번역문 한번 읽어봅시다. 예, 얼마나 좋은 글인가를 한번 읽어봅시다. 예, 이천 선생이 이 말하기를, 예, 이천 선생이 이제 후학이에요. 이천 선생은 현인인데 후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공자님한테 안현 선생이, 안현도 이분도 성인입니다. 이천 선생은 현인이고 안현도 성인이에요. 공자님에게 이 공부를 해가지고 성인까지 됐어요. 안현이 사욕을 극복하고 그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고 하늘의 이치를 회복하는 조목을 물은데, 공자님에게 물었어요. 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도 말라 하시니, 이 네 가지는 몸의 작용이라. 몸의 그 작용하는 법칙이니, 속에서 그 안에 깊은 마음 속에서 말미암아 밖으로 응하나니, 바깥을 제어하는 것은, 예, 바깥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어하는 것은 그 안을 기르는 방법이다. 안현이 이 말을 섬긴 것은 성인에 나가는 까닭이다. 안현도 아주 공자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니까 이 말씀을 듣고, 네 가지 말을 듣고 이것을 성인의 경지로 들어간 까닭이라는 것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후세의 성인을 배우려는,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하신 학문을 배우려는 사람은 마땅히 가슴속에, 내 가슴속에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말지니라. 예, 그러므로 잠을, 이 경계해라는 것은 경계 잠을 지어서 스스로 경계하노라. 내 자신이 그걸 경계하노라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조목에 들어가는 것을, 그 보는 것을 경계하는 말에 이르기를, 시잠이에요 이거는. 마음이란 본래 허명하여, 허명이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 아무 욕심이 없고 사사로움이 없이 아주 밝은 태양처럼 깨끗하다는 거예요. 허명은, 허명하여 사물의 응함이 자취가 없는지라. 조존하는데 내가 그걸 확실히 내 마음속 깊이 보존하는 거예요. 조존, 꽉 잡아서, 잡을 조차지요, 잡아서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보존한다는 거예요. 다른 움직이지 않게 보존해가지고, 그 보존하는 요체다. 아주 필요한 것이다. 그 보는 것이 그 준칙이 되나니라.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것을 준칙으로 되나니라. 그래서 은폐문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면,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쁜 것이, 그 욕심에 참으는 이 허명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욕심에 눈이 어른거린단 말이죠. 이게 눈앞에서 어른거리면 그 속마음인 즉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욕심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물욕이 있어가지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같은 생각이지만은, 이게 그런 것을 내 마음속으로 제어한다는 것이었는데, 바깥에서. 그것을 바깥에서 제어하여 속을 편안케 함으로써 사욕을 극복하고 천리를 회복하여 오래되면 참될지니라. 그것이 오래도록 유지하면은 내 마음이 진실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듣는 것을 경계하는 말에 이르기를, 사람이 떳떳함을 잡음이 있는 것은,
천성의 근본한 것이나, 그 천성, 사람의 본성의 근본한 것이나, 지성이 유혹되어 그 본성이 욕심의 그 눈앞에서 어련거려가지고 그 유혹이 되면은, 예, 그게 물로 화한 것이지. 예. 그래서 무력이 생긴다는 거죠. 무력이 생기게 되면 드디어 그 바른 것을 잃어버린다. 올바른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 이 탁월한 저 선각자는, 그러니까 성인을 말씀하는 거지, 이거는, 공자 같은 그 위대한 성인의, 성현, 성인이나 현인, 탁월한 저 선각자는 최선에 머무를 것을 알아 뜻을 정함이 있는지라. 사망함을 막아서, 이렇게, 예, 그, 사사롭고, 그, 사망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잘하고, 이렇게, 그, 진실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사망함을 막아서 성실을 보존하여 예가 아니면 듣지 않은 것이다. 했어요. 그 말을 전개하는 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은 말을 인연하여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고 나쁜 것이 드러나는 거죠. 욕심 있는 사람과 허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니, 발언함에 조급하여, 이게 말을 함부로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발언하면서 조급하고 망령됨을 금지하여 속이 고요하고 한결같으니라. 하물며 이것은 선비의 중추기틀이라. 중추기틀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 내 몸과 마음에 그 딱 그 기둥같이 이렇게 예, 기틀이 마련되어 있죠. 사람이라는 거지. 뼈대가 있는 거지. 이게 그 한계점을 딱 기준을 세우는 거. 그것이 예, 중추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집으로 말하자면 한 대들보 정도 딱 그 집을 지탱하는 예? 그 중추란 말이 지탱하는 대들보 정도로 사람 집으로 말하자면 대들보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추 기틀이라. 그래서 이것이 말을 한번 잘못해 가지고 전쟁도 일으키며, 또 잘 하게 되면은 좋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잘못하면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길하고 흉함과 그 영화와 모욕이 오직 내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예. 신시축이라 흥룡추로 하니 기흉영육이 유기소선이라. 길하고 융하고 영화롭고 욕됨이 모든 것을 내가 자초하는 거야, 내가. 내가 잘하면 부귀영화 누릴 것이고 잘못하면 전쟁도 일으켜서 욕되게 사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고 말로 자기가 해가지고, 예, 영화도 누리고, 저기 한마디로 말해서, 그, 불교에서 말하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역대 대통령들이 한 사람도 잘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우리 예전을 배우지도 않아가지고, 이런 사물장 같은 걸 천연 보도도 안 오니까, 자기 욕 먹고, 자손들 앞길 막아놓고, 또 선조들 욕먹이고, 이런 것이 전부 여기에서 배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배워서 숙지하셔가지고, 예, 자손들에게는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기 쉬움에 다치면, 이게 내가 하기 쉬운 것, 어려운 것도 있고, 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하기 쉬운 것에 다치면은 이 속이고 번잡해서 번잡해지고 또 거기에 유혹되어 가지고 몸과 마음이 빨리게 되면 질이 멸렬된다. 질이 멸렬되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방사하면 이게 놓아버리면
놓아버리면 사물이 거스르게 되고 나가는 말이 어그러지면 오는 말도 어그러지나니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과 공경을 다 하면은 상대방도 나를 그 사랑과 공경으로 대할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은 그 사람도 역시 그 거스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전부 내가 할 탓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 법원이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야. 법원이라는 것은 성인의 말씀이에요. 성인을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야. 가르쳐 타인은 말을 공격하라. 예. 성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 항상 명심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을 경계하는 말에 이르기를 철인은 아주 그 명철하신 분이죠. 다 잘 태양같이 모든 것을 밝게 판단해서 정확하니 무슨 일을 명확하게 처리하신 분이죠. 처리는 그 기미를 알아가지고 미리 이 성인과 현인, 철인 이분들은 미래를 내다봐요. 전부 다. 기미를 아는 것은 미래를 내다본다는 거예요. 기미를 알아 생각에 성실하고 지사는 예, 선비입니다. 선비, 군자 이런 분들. 지사는 행실을 바로 하기에 힘쓰는지라 일하는 데서 지키나니 그 제어할 데서 제어하고 막아서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니 이치에 순응하면 편안하고 사욕을 좇으면 오직 위태하니 한순간이라도 잘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조심해서 스스로 보존하라. 이렇게 하면은 학습이 성품과 더불어 이루어지면 이렇게 예, 경계해서 학문을 내 마음속에 예, 가득 채우면은 성현과 같은 대로 돌아가리라. 나도 성현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좋은 글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이 백록동 학교 사물장 또한 이 태극도설 또 역전서문 춘추서문 이걸 아침에 운동하면서 계속 외우고 다 외웠어요 이거 외우고 이제 운동 걸어가면서 외우고 다닙니다. 이걸 외워가지고 실천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러듣는 그런 글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흘러가 버리니까 이걸 그 명심하는 데서 이게 한 번 하는 그 표시가 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 번 두 번 읽어가고는 안 되고 이걸 완전히 암기해가지고 실천에 임해야 돼요. 예. 그럼 명심보감 다음에 예, 이걸 명심보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학 중용을 할 것이나 어떤 게 좋겠어요? 잘 모르니까 어떤 게 좋다. 그럼 명심보감 안 배우셨죠? 명심보감부터 이건 명심보감은 이 단계별로가 있어요. 아까 박학지하고 배우는 단계 널리 배우고 물어 살피고 신중히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고 독실하게 행동하라 이게 들어가는 순서예요. 학문이 점차적으로 공자님 학문은 자꾸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단계 순서가 명심보감이 이 아래 것도 또 많아요. 저는 이제 아래 것부터 쭉 공부를 연당 선생도 그랬고 서당 공부만 했기 때문에 단계별로 쭉 올라가는 뭐 천자문도 있고 뭐 학어집 사자수와 뭐 경목요결 동봉선수 이런 것도 전부 단계별로 알고서 이제 그 다음에 명심보감 수학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대학 중용은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제 대학 중용은 그러니까 명심보감도 역시 그 문자 그대로 명심보감
신. 안 써보니까 자꾸. 팔글명, 마음심, 고배보, 거울감, 명심보감. 마음을 밝히는 고배로운 거울이다. 명심보감. 예. 내 마음을, 그러니까 명경지수처럼 이게 아주 밝게 하는 이 고배로운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심보감이 예, 그런 그 위에 이제 사서오경 그런 높은 그 경전에서 이렇게 좋은 말만 빼서 일단 수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 편명이 있는데 예, 안의편 편안하고 정의로운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줄예편 예를 내가 그 쫓아서 배우는 예에 대한 것도 있고 예, 말하는 것 언어편이 있고 교우편 교우관계 친구지 부모지 간에 사귀는 그 교우편이 있고 또 부행편 여성분들이 실천해야 할 그 행동에 대해서 부행편이 있고 또 증보편 이거는 효도에 대한 말 있고 팔반과 팔습 효행편 예 겸의편 그 권합편 예, 학문에 들어가는 그 질 그 절차 이런 편이 편명이 다 써져 있어요. 이제 이것부터 하도록 하시죠. 그럼 명심보감은 그러면 오늘 강의는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좀 쉬었다가 이따 논어 강좌 좀 듣고 가세요. 네.